포항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포스코와 협력사에서 부당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대정 전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장의 경우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건과 관련해 해고된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는데 포스코가 지난 5월 복직한 한 씨를 또다시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사인 포롤텍 직원 박원규 씨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파트장 지적을 받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해고됐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무법적인 노무 관리와 부당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종욱 포스코 회장은 수많은 산재 사고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종욱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